아프리카 스타크래프트의 자존심 또니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차 사비자 리그 32강 G조 최종료 네번째인데 정태훈 교복 입고 오프라인 한번 옵니까? 네오제드 가보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시 진영이 사신태란 선수의 진영이고 정태훈 선수 한시입니다. 정태훈 이기면 선수 중 유일하게 최초 교복 입고 올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 네, 교복 입을 사람은 많죠. 누구 있죠? 지금 올라간 사람 중에? 이창호 선수. 아, 맞네요. 아니요, 이창호 선수 나이 많은데요? 나이 많아요? 네, 20살 넘어요. 뻥치시네. 19살 아니에요? 이창호 선수? 하늘 선수. 하늘 선수 20살 넘어요. 20살이잖아요, 하늘 선수. 아, 빠른 구사였지? 예. 그렇네요. 아, 나이대가 좀 올라갔네요. 그죠, 확실히 올라갔죠. 예, 제가 19살 때 저도 아프리카를 시작했는데, 19살 때 할 때만 하더라도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막 예전에 바바라 형님, YMBC, 예, 뭐, 여러 그, 스타크래프트 하시던 분들이 있었죠. 예, 그때 뭐, 포스네임님도 있었고, 뭐, 그때부터 시작했던 분들 중에도, 네, 지금도 있고요. 예, 그때 유심님도 하셨죠, 유심님. 지금은 다음 팟에서 하시죠, 유심님이. 아, 예, 예. 예, 다음 팟에서 하고 계시는데, 뭐,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예,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왜 웃으시죠? 왜 그래요? 어, 제 스승님이에요, 진짜로. 아, 그래요? 예, 어, 진짜예요, 진짜. 자, 우선은,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11쇼, 아, 사신타란, 좀 약간은, 사신타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유리짱님도 아시죠? 예, 유리짱님도 알아요. 유리짱님 알고. 아, 알죠, 알죠. 예, 뭐, 거의 다 압니다. 예, 스타크래프트 했던 사람들. 진짜 근데 바바라 때 포스네임 선수는 개쩔었죠. 그렇죠. 바바라 형 그 할 때 야 포스네임 님이 진짜 뭐 게이머 다 잡았었죠. 진짜. 예, 그때 게이머 나오면은 우리 포스네임 나오면 다 두려워했을 정도로 예, 상대방에서 진짜 장난 아니었었죠. 그렇죠. 거의 전설이죠. 전설. 진짜. 자, 미친 저그. 넥서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친 저그죠. 진짜. 뭐 이번 경기는 뭐 사신태란 선수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지고 있는 스코어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결국 이번에도 무난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거를 심리적으로 이용을 해서 정태현 선수도 아예 그냥 넥서스를 빠르게 올리면서 더더욱 째버리는 네,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정태현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2006년부터 리그 진행할 때 예, 프로토스 이용호 선수하고 테란 이용호 선수 많이 나왔었어요. 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용호 선수가 확,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예, 처음 할 때는 아마추어 리그 할 때, 길드 내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렇죠. 예, 많이 나왔었어요, 진짜로. 그때는, 다 나왔죠, 거의. 그쵸, 지금 김태경도 그, 나오고. 예, 김태훈 선수 나오고, 이재동 선수 나오고, 뭐, 진짜, 그때는 길드 소속이었으니까, 게이머 유명해지기 전에, 맞죠? 네. 예, 그때 막, 예전에, 그, 바바라 형, 뭐, 결승, 아니, 결과나 아니면, 제 방송 예전 거, 막, 시박스 스타일 이런 거 할 때 결과 보면은, 예전 게이머들 이름 많죠. 자, 앞으로. 자, 마린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자, 이거, 아! SCP 봤어요! 아, 나오는 걸 봤어요, 정태훈. 이거는, 운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딱, 마린만 보는 것과, 아, 이게 생더블인가요, 설마? 근데, 예, 생더블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알아도 막기가 굉장히 힘들게 사인테란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자, 알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알아도 막을 수 있는데 알아도 막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 막게끔 사인테란 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이거는 맵을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한 잘한 겁니다. 이거 입구를 막아버리죠 아예. 네. 자, 프로와 질러시 가는데요. 자 컨트롤에 있어서 아 사인테란 좋아요. 에, 입구까지 막아준 센스. 이거는 야 완벽한데요, 이거는.
벙커 올라가는 타이밍 동안만 이 건물이 안 깨지도록 예, 빌어야죠. 아, 네,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하나. 네, 이게 입구 쪽이 막혀있어서 프로브가, 예, 프로브 살려주네요. 네, 프로브를 살리면은, 네. 결국에 막히면은 정태호 선수가 너무 유리하거든요. SCB 이 정도에, 그렇죠. 이 정도 동원했고, 서플 두 개, 배럭스 하나까지. 근데 앞마당이 건물, 깨져요. 예, 네, 깨져요. 건, 네, 건물을 취소를 시켰습니다만, 취소시키는데도 자원이 듭니다. 결국 손해를 너무 많이 받고, SCB도 살려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피해를, 자원 채취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넥서스를 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된다면은, 막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도 깨져요, 넥서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사거리 어플에 지금 된다 해도, 뭐, 드라군이 한 무대 정도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업해도 못 깨져, 지금, 벙커. 아, 근데 이게, 드라군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벙커 안에 유닛들은 자동으로 넥서스가 아닌 드라군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네. 그럼 드라군이 맞죠? 근데 어쨌든 넥서스는 아, 깨지죠. 아, 이거는 넥서스를, 네. 넥서스 깨졌다 하더라도, 지금 프로브 피해도 거의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 김태형 선수가 투자한 자원도 많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정태형 선수 불리한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전략적으로 9시 쪽에 몰래 몰래 로보틱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쌤쌤이 되는 건데 사인타란이 여기서 바로 지금 원패 그렇죠. 앞마당 먹어야죠. 앞마당 먹고 근데 지금 앞마당 먹네요. 아, 일단 뭐 여기서 탱크가 추가적으로 간다면 예, 가네요 탱크가. 이거는 이게 또 거기가 역언덕이다 보니까 만약에 네. 투혼 같은 경우 그냥 보통의 언덕이라면은 쉽게 뚫고 나올 수 있을 텐데 역언덕에서 이런 식으로 심시티까지 하다 보니까 예, 평소보다 더더욱 많은 피해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경태훈이 좀 빨리 뚫으면 쌤쌤이고 빨리 못 뚫으면은 테란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 시즌 모드 네. 되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서플 때문에 바깥쪽으로 병력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언덕 여기 좁은 입구에서 어떻게 벙커를 때리고 탱크를 때립니까? 뭐 나와야 싸우는데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신테란 선수의 꼼꼼함 때문에 결국 정태현 선수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 아 네. 이거는 지금 됐죠. 못 나가죠. 못 나가죠. 아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렇죠. 이렇게 그 로보틱스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은 그나마 프로토스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변수를 만드는 예, 이 리버가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일단 뭐 침착하게 엠벡까지 올려서 정면 쪽에 네, 터렛까지 받고 있는데 문제는 네. 몰래 건물이거든요. 여기서 리버가 나와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느냐인데 지금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SCB 다 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아마도 안 돌아 이제 돌아간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리버가 큰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리버가 만약에 졸라게 피해 많이 주고 모음명령으로 질러가 들어 올라와서 뚫어내면은 이거 정태훈이 이기는 경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직 원팩토리 상황이다 보니까 막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추가 탱크들을 계속적으로 상대방의 앞마당에 보내는 게 아니라 본진 쪽에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신테란 선수 터렛까지 꼼꼼하게 짚고 있고 예, 이렇게 좀 막히는 분위기인데요. 병력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 굉장히 침착해요 정태훈.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되면 사실 멘붕 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와 화려한 연기를 펼칩니다 지금. 예, 이거는 진짜 지금 로티스 올라가는 척. 이거 실수로 하나 더 짓는 건가요? 아 여기에 리버를 뽑아서 뚫겠다라는 것 같네요. 아 예. 아, 예. 예 연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리버를 뽑겠다라는 거네요. 예, 투 로보틱스로 아예 한 방 밀었을 예, 때 그때 리버 그렇죠. 다수 활용해서 경기를 끝내버리겠다는 생각 같은데 자. 아 가서. 당황하죠 이거는 당황하죠. 와 굉장히 침착해요 정태훈. 저. 자 근데 탱크 3개까지 안쪽에 있다 보니까 네. 뭐 질럿이 같이 타 있는 것도 아니고 단독 리버 한 개로는 예, 내리는 족족 탱크에 맞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크게 피해를 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정태훈 선수가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만큼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셧 지금 터렛까지 있고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피해는 진짜 엄청나게 줘야 프로토스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정도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건 피해 좀 아! 10킬 넘었어요, 지금. 20킬이요? 10킬이요, 10킬. 아, 10킬이요. 아, 소급 셔틀이에요, 지금. 아, 근데 이게, 뭐 어쩌지 막히면 안 되거든요. 더 피해를 줘야 됩니다, 정태호 선수. 막혀요, 이러면은. 약간 딜레이 차 한번 공격할 수 있었는데, 약간 놓쳤네요, 그 아쉽게. 네, 진짜 리버 컨트롤은 정말 좋은데, 어쩌지 일단 막혔습니다. SCB 뭐 10킬 이상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본인은 넥서스를 전혀 못 먹어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 뭐 10킬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사신테란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이 투리버로 흘려지는 탱크들을 잡아내야 되겠죠, 20부터는. 이런 탱크들 잡아야죠. 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한 마리 정도 잡아. 아, 레이스가 나와요, 근데, 레이스. 아, 일단 여기서 최대한 시선을 끌면서 네. 정면 쪽을 뚫고 나오는데, 정면 쪽을 뚫고 나와서 거기서 동시에 투멀티, 렉서스를 동시에 셋이와 깜마랑 모두 가져가면서 운영을. 자, 질러 파트라. 아, 이거 좋아요, 정태훈. 야, 그냥 투셔틀 여기 오네요. 네, 투셔틀. 정면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오네요. 와, 정태훈 신인 치고는 정말 침착한. 물론 사이타란 방어를 잘합니다. 네. 네, 굉장히 네. 방어 잘해요, 사이타란도. 레이스가 나왔네요. 네, 완벽한 디펜입니다, 이거는. 셔틀턴이죠. 자, 막히면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초반 치즈러시, 그게. 일단 뭐 초반에 빠르게 발견을 했고 좀 더 침착하게 파일런이 있었더라면 배터리까지 지으면서 좀 수비했으면 좋았을텐데. 아, 터져요 리버. 일단은 사신차라 선수의 그 심시티 센스 덕분에 렉서스를 깨버렸고 네. 결국 앞마당에서 시간 너무 잘 끌어두고 있습니다. 뭔가 2% 아쉬웠어요. 방금 전 셔틀 질러 들어왔을 때 차라리 좀 더 탱크에게 들이대고 리버가 탱크 그 부분에 떨어졌다면은 지금 예, 본진 쪽 좀 털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아쉬웠던 정태훈 선수의 컨트롤이었습니다. 좀 침착했으면 그 상황에서 네, 확실하게 경기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좀 더 오히려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리버 터지면 지실 수도 있을 만큼 프로투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자, 이러면서 앞마당뿐만 아니라 셋이 멀티 뭐 동시에 좀 추가적인 몰래 멀티라든지 가져와 주지 않는다면 후반 운영 절대 불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그냥 게이트 늘리면서 한 방 뽑아서 상대 앞마당을 밀어내는 그런 게 돼야 되면 둘 중 하나는 돼야 돼요. 멀티를 하나 더 먹던지 여기서 밀어내던지. 아, 그래도 정태현 선수 야, 그래도 진짜 굉장히 영악한 플레이였는데요. 예, 네, 입고 막으니까 아까 정차했던 프로브를 여쪽에 데리고 와서 로보틱스까지 짓는 예, 뭐 굉장히 플레이에 있어서는 좋았지만 뭐 사실 결과로 봤을 때는 예, 사인테란이 좋은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이게 계속 뭐가 좀 센스가 좋은데 네. 뭔가 좀 즉석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초반부터 뭐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계속적으로 스토리 있는 예,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태훈 선수가. 그렇죠. 자, 소닉 부만티 원정대 모집합니다. 16세 이상만 다 가는 경험자만. 예, 경험자가 있을까요? 부만티 하신. 네. 부만티가 뭐냐 물어보니까 불알 만지고 튀기라고 하는데 예, 아까 어떤 분이 보니까 회원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타렉스 회원비가 뭐 2,000원인가? 예, 2,000원씩 모아가지고 스타렉스 가져와서 예, 바로 다 이거죠. 조폭 영화 보면은 스타렉스에서 막 조폭들 내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들은 예, 다 한 번에 내려가지고 사무실을 막 뛰어와가지고 한 번씩 저한테 와가지고 부만티 하고 도망가겠다라는 예, 뭐 그런 굉장히 무서운 조폭들보다 더 무섭네요. 자, 일단은 앞마당뿐만 아니라 동시에 12시 멀티 네. 가주는데요. 자, 셔틀 네.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아 그래도 좋아요. 예, 정태훈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이런 거는. 그래도 정태훈 아 정태훈 선수 탱크 이제 3개 잡았거든요. 네, 확실히 힘이 있어요. 있게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 GG가 나오네요.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2대2가 만들어집니다.